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오늘은 미준 채널에서 지난 3년간 단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아주 탐신하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2023년 미국 주식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AI, 인공지능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식 투자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퀸트라는 기업의 임원분을 모시고요. 어,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주식 종목을 선정하고 평가하고 또 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중요한 사항까지 한번 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과연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퀸트의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신 장본인이십니다. 김일희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제 한국에서 인사드리고 지금 한 2주 만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만나뵙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잘돌아가시죠 <laughs> 네. 예, 예. 아, 너무 멀더라고요. 네. 이게 비행기 타고 15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이게 러시아 네. 때문에 좀 이게 네. 좀 피해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laughs> 이렇게 오늘 모셨는데, 사실 궁금한 점도 많고, 근데 궁금한 질문을 드리기에는 아는 것도 많이 없는 부분이 인공지능이거든요. 어, 아주 오랫동안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사실, 어, 아주 최근 들어서 2022년 11월 달에 들어서 치치피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어, 네. 본격적으로 준비해 오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인공지능이 도대체 뭔지 좀 우리 같은 초보자들 이해할 수 있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어, 사실 인공지능 인공지능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쓰이는 어떤 비즈니스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르게 쓰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뭐 이런 데서 사실 AI가 좀 많이 쓰이는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챗GPT 나오면서 이런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걸로도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 기계가 어, 어떤 사람의 어떤 단순 노동들을 대체해 왔지 않습니까? 어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단순 어떤 물리적인 작업 이외에 정말 지능적인 뭔가 사고를 하고 의사 판단을 할수 있는 음, 문제들에 대해서 어 사람이 아닌 기계가 대신해 줌으로써 어 사람들이 조금 더 생활이 윤택해지는 음, 그런 장치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AI라고 하면. 그래서 음. 그걸 어떤 뭔가 이렇게 뭐 어, 대상을 구분하는 거에서부터 어떤 정말 알파고처럼 어 어떤 뭐 바둑판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골라 주는 그런 의사 결정까지 되게 다채로운 영역에 어떤 의사 결정의 문제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 AI를 딱 하나로 이제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음. 어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생각하고 의사 결정하는 걸 도와준다. 이런 음.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뭐 뭐 짧은 대답으로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어, 오늘 방송 말고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정기적으로 계속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조금씩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인공지능도 이해하고 또 인공지능을 좀더잘 이해하다 보면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 종목도 더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어, 인공지능 관련해서 투자해서 좋은 수익률도 낼수 있으니까 함께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제 첫 번째 방송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 박사님 자신에 대해서도 소개를 듣고 싶고, 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기업 이름이 핀트인데, 핀트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 미리 준비해 놓으신 PPT 파일이 있죠. 네네 네. 예, 공유해 주시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잘 보입니다. 네, 되게 잘 보이시나요?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예, <laughs> 시작해 주십시오. 예.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핀트라고 하는 AI 기반의 간편 투자 1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김일희라고 합니다. 어, 핀트는 국내에서는 로보드바이저 1세대 업체로 어떤 간편 투자 1인 어플리케이션으로잘 알려져 있는데요. 직접 투자하는 게좀 번거롭고 좀 어려운 분들한테 어, AI가 대신 좀 어떤 주식도 골라주고 알아서 매매까지도 간편하게 해주는 투자 1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는 2019년에 오픈을 해서 어떤 비대면으로 모바일로 간편하게 투자 1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로보드 바이저 업체들도 그렇고 중위험 중수익의 어떤 글로벌 자산 배분 형태의 투자 전략들만 제공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주식 종목들의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어 주식 전략도 어, 올해 8월에 이제 새로 이제 핀트 안에 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뭐미주 채널에서는 그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오랜 투자 노하우를 통해서 어 어떤 보석 같은 종목들을 시청과, 시청자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과연 사람의 뷰가 아닌 인공지능 AI가 바라보면 어떤 종목들을 좋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을까 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미준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도 관심있지 이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네. 지금 제가 김일희 박사님 모시고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유가 과연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뭘 기준으로 이제 종목을 선정하고, 과연 어떤 종목을 좋다고 생각할지, 이게 진짜 키 핵심이고 가장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오늘 방송에서 이제 그, 뭐 좋은 종목이 조금 소개되겠지만, 향후에도, 자, 정기적으로 계속 그 방송을 함께 하면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좀, 인공지능도 마음이 계속 바뀌죠. 상황이 변하면서. 어 그럼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바뀝니다 네 아, <laughs>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더, 더 좋게 보는지 계속해서 한 팔로우 파면서 인공지능의 마음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네 먼저 일단 제 소개도 조금 잠깐 음, 예. 짧게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핀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고 제품 책임자를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핀트에서, 어, 직장 생활 하기 전에는 저는 사실 수학자였습니다. 그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응용수학으로 한 10년 전쯤에 박사학위 받았고요. 어, 그리고 사실 저도 나름 유튜버이거든요.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어, 수학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뭐, 구독자 수는 우리 대표님에 비하면은 좀못 미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절반 수준 정도는 됩니다. 저도 나름 이제 실버 버튼을 가지고 있고. 네.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채널을 좀 이제 활용을 할수 있게 양해를 해주신 대표님께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하, 해보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 저야말로 네. 굉장히 참신한 콘텐츠 할수 있어서 좋고요. 혹시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콘텐츠 나가면 아, 우리 미준 운영자가 또, 이 보수를 받고 하는구나. 이게. 아, <laughs> 그러니까요. 저희, 네. 저희 대표님께서는 핀트로부터 10원 한장안 받으셨습니다. <laughs> 예. 음, <laughs> 네. 최근에 네. 인공지능의 열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저 역시도 방송에 한 반은 인공지능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인공지능 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배워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콘텐츠다. 이런 말씀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유튜브 채널에 지금 구독자 몇, 몇 분이나 계시죠? 17만 8천? 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어, 저 대단한 것 같아요. 수학을 얘기하는데 17만 명이 팔로우다. 하는... <laughs> <laughs> 저도 <웃음> 사실 상상을 못 했는데요. 제가 예. 한, 한 작년, 한 1년 정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예. 어, 처음에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네, 예. 저의 제 채널에서는 제가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은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이 오셔도 아마 잘못 알아볼 겁니다. 제가 <laughs> 얼굴 없이 이제, 어 이제 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네, 오늘 그럼 최초로 이제 그 수학 유튜버의 얼굴이 공개되는 날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박사님 얼굴은요, 딱 인공지능 하시는 분처럼 아주 믿음, <laughs> 아유, 아유, 믿음이 가는 얼굴. 아, 과찬이십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죠. 네,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좀 컨텐츠를 보시는 시간이 실 테니까 제가 짧고 정말 그 굵게 정말 효율적으로 핵심만 딱 짚어서 어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딱세 가지인데요. 첫째, 어, AI가 정말 좋은 종목을 뽑아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낼는가 얼마나 좋은 투자 성과를 낼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 먼저 보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2023년 10월 시점에서 AI가 어떤 종목들을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하게 이런 어 종목들을 어 실제로 이제 간편하게 어,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간편 투자 1임 서비스 핀트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가? 뭐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먼저 제가 그래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음, x축을 보시면 이제 시간이죠. 2010년부터 한 8년 정도 되는 백테스트 그래프입니다. 이 밑에 깔려 있는 빨간색이 어, S&P 500 그래프입니다. 아... 어, S&P 500이 어 사실 이제 한 지난 이제 2010년부터 하면은 쭉 계속 상승장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간 게한 8년 동안 보면은 한140% 정도 어, 지수가 올랐거든요. 예,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그래프에 이 y축, 세로축을 보시면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서 어한칸요한칸 단위가 두 배입니다. 이게 수익률 100%를 의미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이제 한칸 올라가면 두 배가 되고 두 예, 칸이 예. 올라가면 네 배가 되고 음. 300% 수익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칸이 올라가면 여덟 배가 된 8, 수익률 칠백 예. 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 예. 쭉 위에까지 올라가면 2 5 6 배가 되었다는 의미이거든요. 아.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예, 예. 그래서 이팔년 동안 보면 누적 수익률이 2만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고 연연 어, 연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 9 4라는 어,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 보라색 그래프가 바로 어 저희의 인공지능 AI 모델을 통해서 예. 어, 상위 30종목을 매주 주 단위로 추천되는 종목들을 계속 갈아 끼워서 저희가 그 종목들에 대한 추천된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을 그대로 팔로우 했다고 했을 때의 성과입니다. 역추적을 한 거네요. 그러면 네. 팩트핸스를 아, 그러니까. 한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어, 실현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 조금, 음. 좀, 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실제로 주단위로 종목을 계속 바꿔 끼우다 보면은, 매매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겠죠. 저희가 그렇죠. 매주 주단위로 턴오버가 100% 되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어, 국내에서는 특히 또, 어, 미국 주식 투자하면은, 매매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연애, 한 마이너스 삼십 퍼센트 정도가 매매비용으로만 빠집니다. 음... 그래서 어 연수익이 구십 프로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그런 이런저런 비용들 다 감안하면은 이런 정도의 수익을 률 실제로 달성하기는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뭐 중간중간에 이제 기간들을 보시면 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s p 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제자리 걸음 하는 기간이 있기도 합니다. 음. 어, AI가 뽑은 게요. 예.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매매 비용만 계속 쭉 빠지면서 가다 보면은 어, 계속 매매는 정말 액티브하게 하는데 지수보다도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음. 어,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편이고요. 이런 걸 예. 이제 저희가 뭐 어떤 B2C 시장에서 대고객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서비스 어, 형태의 전략이라고 볼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AI가 뽑은 종목이 그냥 단순 수익률로만 봤을 때 평균적인 주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그리는 좀 유의미한 어떤 그 선정 효과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어, 이런 음, 좀 극단적인 음.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예. 예. 그렇죠. 여러 예, 가지 제약 반대로, 조건도 있지만, 예, 예. 네, 네, 네. 그 반대로 저희가 이제 AI가 뽑은 제일 안 좋을 것 같은, 음. 음. 앞으로 다음 일주일 동안에 가장 음. 하락률이 클것 같은 종목들을 뽑아봐라 라고 했을 때, 예. 예. 그런 종목들만 30개 골라서 계속 주단위로 바꿔서 운영하게 되면, 예. 이렇게 나쁜 퍼포먼스를 그립니다. 이게 이것도 로그 스케일이라서 예. 마지막에 가면 마이너스 97%를 찍거든요. 근데 이게 매매 비용도 반영이 안된 거라서 사실상 이제 어, 전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결과라고 <laughs>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 나쁜 거를 골라봐라라고 했을 때 그만큼 예. 어떤 단기적으로는 잘 골라내는 힘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음. 어,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가져왔는데요. 예예. 예. 사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뭐 거짓말을 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이제 백테스트 그래프니까 사실뭐 예. 미래 참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최적화 요소가 있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실제, 어, 계좌의 성과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똑같은 그 주식 선택 알고리즘에 의해서 주식을 선택을 하는데, 대신에 턴오버가 연간 200%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음, 음. 그 얘기인 즉슨 월 단위로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데, 어, 전체 자산의 한 6분의 1 정도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이제 있었던 종목들 일부를 빼고, 어, 새로운 신규 종목들을 추가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새로운 종목들을 어, 수혈을 하면서 어, 그렇게 보통 한 종목을 한 6개월 정도씩 들고 가는 그런 형태의 전략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어, 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굉장히 좀덜 어, 액티브한 그런 안정적인 음. 어, 저, 운영이죠 한 종목 들, 들고 있으면 한 6개월 정도는 보유하는 예. 그런 형태로 어, 운영을 했을 때 실제 실계자의 평가자산 추이가 이 녹색 그래프를 따라서 지금 음. 최근 한 3년 정도의 퍼포먼스를 그려본 거거든요. 예, 예. 어, 어, 네. 이 데이터는 저희가 그 어, 로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로보, 어떤 그 AI를 통해서 어, 운영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어, 이제 그 금융 당국에 의해서 어떤 비대면 투자 일임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심사 과정을 적절하게 거치고 어떤 그런 알고리즘들만 이제 공시가 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예, 저희가 이제 주식 알고리즘으로는 가장 오래된 알고리즘을 들고 있어요. 지금 예. 보시는 이이 이 알고리즘인데. 예, 예. 예, 이 알고리즘의 성과를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지금 80% 정도의 수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동기간에 S&P가 한20% 초중반 정도의 수익을 동기간에 이제 달성을 했고요. 예, 예.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자리 때한5% 어, 예. 어,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건 진짜 실계자의 성과이기 때문에 매매 비용이라든지 어떤 기타 부대 비용, 슬리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성과이거든요. 아, 실제로 가져가시는 수익이네요. 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정말 전략적으로 좀 유의미하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저희가 이런 걸 어, 이런 수익률을 어떤 방송을 통해서 사실 공개를 하는 게좀 법적으로 어,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1임 서비스를 할때 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 투자의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 이게,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그 테스트배드를 통과한 이런 알고리즘들의 한에서는 예. 어, 이런 정해진 여러 규격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형태로 어, 어, 하면은 어떤 수익률 광고가 허용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풀린 규제의 허용 사항이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제서야 비로소 이런 것들을 좀 자랑을 할수 있는 시점이 <laughs>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예. 이제 저희 핀트 서비스를 운영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도 어, 우리 수익률이 어떻다, 과거에 어떻다라는 얘기 얘기들을 하고 싶었는데도 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음. 이제는 어, 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앱 내에서도 어좀 정해진 규격 이게 테스트 베드에서 어 저희 이런 데이터들은 다 써서 보여주면 수익률 광고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저 규정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지금 제가 따로 장표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가장 적극 투자형 같은 경우에 3년 수익률이 80% 되는 것들을 좀 수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금 투자형 요건 어떻게 다르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가입할 때 투자자 성향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위험한 투자를 하실 수 있, 있는가에 대해서 고객의 성향을 설, 처음에 이제 설문을 받은, 받은 다음에 어, 나는 위험한 투자를 하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문 조사를 하신 고객들에게는 어떤 안정 추구형 혹은 위험 중립형 형태의 투자 성향을 이제 그 어, 정의를 하게 되고요. 예. 그 유형에 따라서 그것보다는 더 공격적인 형태로 운영을 할수 없게 하는 게그테스트배드에서 정한 어떤 그런 규격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위험 중립형 같은 경우에는 어, 채권이 한 전체 자산의 50% 정도는 포함이 됐어요. 60% 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아, 있는데 예. 전체 자산의 60%는 단기 채권이나 어떤 안정적인 어, 원리금 보장 형태의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예. 40%를 미국 주식으로 운용을 한 그런 결과이고요. 예, 예. 안정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한80% 정도가 채권입니다. 아 그래요? 오... 네, 채권 현금의 안정적인 자산들로 이루어져 있고 20% 정도의 자산만 주식으로 운영하는 음, 음... 그런 형태의 운영이라서 어, 사실상 지금 주식 추천에서 어떻게 성과가 났을까라는 걸 보시려면 적극 투자형의 어떤 성과를 보셔야 되고요. 네, 적극, 적극 투자형은 적극, 지금 주식이 80%인가요, 100%인가요? 적극 투자형은 100%까지 예. 가능한데요. 네, 예, 예, 예. 사실상 이제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어떤 어떤 이제 보유 주수나 이런 것들을 볼때 항상 현금이 조금씩은 남아서 음. 한95% 정도의 어, 자산으로 주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을 보더라도 사실은 뭐 어떤 증시 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어, 음. 이런 이제 위험 중립형이나 안정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권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도 그만큼 낮은 수치들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AI가 뭐 이런 좋은 성과들을 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음, 좋은 성과가 날수 있는가? 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하루 종일 설명을. 그네데 <laughs> <해서 드리자면. 웃음> 어, 뭐 이런 설명들을 좀그 깊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짧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저희는 어, 박사하기는 어. 필요가 없습니까? <laughs> <laughs> 네. 네. 어 보통 이렇게. 이제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테크니컬 데이터, 시장에 있는 어떤 어 시고정조 데이터와 볼륨 데이터들 이런 것들 가지고 수급을 평가하고 어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지금 현재 저평가 데이터, 고평가 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어 주식들을 선택하는 네. 이런 분들이 있으시고 또 이제 대표님처럼 어떤 펀더멘터를 주로 보시고 네. 어,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 데이터들을 보고 얼마나 이게 어, 뭐, 가치주인가 아니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보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을 텐데요. 네. 어, 저희도 끝마가지입니다.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을 대신한다고 대신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테크니컬 데이터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어떤 수급의 이슈나 어떤 단기적인 급락의 이슈 뭐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어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을 보고 지금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하는 엔진이 하나 있고요. 음.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펀더멘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종목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두 모델도 사실은 어떤 연도에 어떤 종목들 가지고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음, 그렇죠. 예. 어떤 시장의 위기가 있었던 시기에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의사 판단하는 녀석이랑 좀 시장이 평온하거나 좋을 때 음. 학습이 된 거랑 사실은 의사 판단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모델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앙상블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수결 원칙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던가 하면은 어떤 뭐 대통령도 선출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이런 기계들도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어 어떤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 보트를 하면은 그걸 취합해가지고 어떤 조식 종목이 어떤 점수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좀 앙상블하는 기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느 정도 뭐그 평균치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AI가 이런 어떤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제가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해본 많은데 어 실제로 이런 모델을 구현해보고 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떤 이런 딥러닝 같은 고도화된 AI 테크닉을 사용하기에는 음. 우리가 아직은 정량 데이터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펀더멘털 데이터라고 하면, 어,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을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 뭐, 음, 이렇게, 어떤, 뭐, 천 단위, 만 단위, 이렇게 되는 데이터들은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주기 역시 어떤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된다던가 하기 때문에 예, 예. 이걸 역사적으로 뭐한 30년을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음. 어,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의 뭐 몇천 종목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음. 사실은 만 단이, 십만 단위뭐 이런 정도의 스케일의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음. 어떤 정말 알파고라든지 뭐 실제로 지금 우리 활발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AI들이 어, 이런 그 안에 있는 어떤 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그 어, 어떤 수많은 어떤 신경망 같은 그런 뉴런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이 백만 단위, 천만 단위 이상으로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정말 학습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금융 도메인에서 이런 투자를 어, 위한 주식 선택 모듈에 있어서 어, 데이터가 그렇게 풍부하다고 보기는좀 어려워요. 음... 대신에 그런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보통은 이제 AI가 데이터의 사이즈가 중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AI 파워가 정해진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더 유리한 이유가 데이터를 많이 들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예. 보통 얘기들을 하는데, 예. 어, 사실은 이제 데이터의 문제가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그 모델의 디자인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이 인풋 아웃풋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어, 실제로 평균을 쓸 것인가, 어, 중앙값을 쓸 것인가, 최빈값을 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선택하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음. 어, 그리고 어떤 음성 인식이나 이미지 인식 이런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도를 뭐99% 뭐 이상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통상 요구되는 수치인데. 어, 어떤 주식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냥 동전 던지기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면은 그런 음. 성과들이 누, 누적이 되다 보면 좋은 성과를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어, 동전을 던졌을 때한55% 정도만 맞춘다라고 해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성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이런 것도 참 연구자들이 많이 좀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laughs> 다음.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예. 궁금하실 부 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어떤 종목 뽑아 봤는데 이게 <laughs> 궁금할것 같아요. 그럼요.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상에서 한한15 한 종목에서 20 종목 정도 이제 포함해서 운영이 되는 편인데. 예. 어, 그중에 이제 뭐또다소개 드리자면 또 너무 지루하고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그 지금 현재 10월 초에초 기준으로 이제 어 새롭게 들어온 종목들과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를 뽑아서 다섯 개를 가져와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표에, 표에 보이, 보이시는 것처럼 뭐 다섯 종목이 소니, 티 커넥티비티, 뭐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그다음에 CDW, 뭐 캐터필러 이렇게 다섯 종목을 제가 가져와봤는데. 예, 예. 어 아무래도 생소하실 것 같아요. 뭐 소니 같은 기업이야 사실 뭐 미국 기업이 아니고 일본 기업이죠. 그런데 음. 이제 뭐 ADR 종목이라 그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은 되어 있고. 음. 어 그리고 뭐 제일 밑에 캐터필러 같은 거는 이제 중장비 업체라서 어떤 이런 로고 같은 것들을 조금 뭐 보신 분들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두산이나 현대 같은 어떤 중공업 계열의 중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어, 사실은 중간에 있는 세개 종목은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종목입니다. 이게, 음... 어, 이런 게 이제 사실 AI의 매력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어, 그렇죠. 이제 주로 맨날 뭐 테슬라, 엔비디아, 또뭐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뭐 팔란티어 뭐 이런 기업들을 주로 이렇게 접하시다 보면은 네. 좀 이런 종목들이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AI는 맨날 이런 저희가 저희도 못 들어본 종목들을 맨날 <laughs> 좋은 종목이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예. <laughs> 그래서 이, 이 AI 점수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이제 어, 제일 나쁜 걸 0점, 제일 높은 걸 1점 기준으로 해서 어, 저 수치화한 건데요. 예. 그래서 1.0이라고 하면 진짜 100개 중에 1등이니까 정말 그 점수를 크게 받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테크니컬 데이터로 나오는 점수 그 다음에 펀더멘탈로 나오는 점수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음... 테크니컬 데이터로 나온 점수도 상위 1%고 뭐 예. 펀더멘탈 데이터로 봤을 때도 상위 4%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종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초에 소니를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어, 네, TE 커넥티비티도 사실은 되게 높은 점수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0.5만 대도 평균적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0.5를 아... 넘으면 좋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그걸 0.9대라고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어, AI가 추천했다라고 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AI 점수는 상대 평가인가요, 절대 평가인가요? 어, 항상 상대 평가입니다. 항상 상대 그래서, 평가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그 저희가 인풋을 넣어줄 때도. 음, 이게 시장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고요. 항상 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얼마나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이게 사실 판단 기준이라서 예, 예. 어, 항상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좋은가 나쁜가 이게 기준입니다. 샘플 사이즈는 5, 오, 5천 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학습에 쓰이는 거는 5천 개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좀 시총이 너무 낮은 것들이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제외하고 3,000 종목 정도 안에서 저희가 좀 선별을 예. 하는 편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얘도 좀 좋은 평가를 올 어, 이번 달 들어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CDW나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위에 상위에 있는 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저희가 앞, 앞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를 그 한, 종목을 한번 보유하면 한 6개월 정도를 보유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예. CDW나 캐터필러는 몇달 전에 사실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추천이 됐던 종목들이에요. 아... 어, 그래서 여, 여전히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어, 점수가 아주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저희가 배제는 하지 않고 6개월 정도 보유를 하게 됩니다. 음... 어,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좀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좋은 점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 어, 네. 그리고 아까 턴오버가 연예... 턴오버가 20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목이 한 20개면 40번 정도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년에 그죠? 어, 네네, 네, 네, 음,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여기 관심도, 트렌드, 배당, 매매, 재무 이런 음, 컬럼들은 어, 사실은 이건 AI가 판단한 점수는 아니고, 그냥 어떤 룰베이스로, 어, 관심도는 요즘에 이제 어떤, 뭐, 뭐, 트위트에 뭐, 이렇게 좀, 쿼트, 어, 개수가 좀 많아진다던가, 뭐, 뉴스에 많이 등장한다던가, 사람들의 음... 입에 많이 오르내리거나 하는 어떤 관심도가 늘어났을 때, 예. 좀, 그런 걸 측정하는 저희 지표들이 있어서, 예. 그걸 그냥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 놓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한오 분위로 나눠서 어 요즘 사람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 지표고요. 예. 트렌드는 어 최근에 이제 추세가 좀 좋은지 어 음... 최근에 어떤 어떤 상승세가 좋은지 어떤 성장성을 보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음... 어 배당은 이게 이제 주주 친화적인지 배당률이 조금 높고 그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5 분위로 나눈 거. 음... 매매는 어 매매 점수는 저희가 이제 뭐 유동성이라든지 어, 어떤 뭐 스프레드가 좀 적어서 이제 매매가 용이하다든지 뭐 이런 형태를 점수로 한 거고요. 예. 어 재무는 뭐말 그대로 이제 재무제표 보고 좀 싸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좀 좋은 어그 평가를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룰 베이스로 5분위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예. 사실은. 이게 3분위 이상이면은 사실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볼수 평균 이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볼수 있는데 AI가 실제 좋은 종목이라고 뽑아 놓은 게 그냥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이게 괜찮은 종목인가라는 걸 봤을 때도 3점 이상을 다 기록하고 있는 좀 좋은 종목으로 보인다라는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보여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 배당 같은 경우는 경우는 점수를 이제 AI가 부여한 것은 아니고 이제 네. 그 선정이 된 종목에 대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부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AI가 종목을 선택할 때 배당률도 감안을 하나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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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률 데이터가 인풋으로 별개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음. 근데 뭐 어떤 테크니컬 데이터의 어, 그 인풋으로 들어갈 때 어, 저희가 이제 그런 뭐 배당이 반영되어 있는 수정주가들을 다 쓰기 때문에. 어, 그런데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 어떤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거나 뭐좀뭐 뭐 그런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총 수익률에 이제 더해져서 배당이 있으면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갈 뿐이지 실제로 이제 많은 테크 주식들은 배당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네, 네, 점수를 잃거나 하진 않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자신 핀트 서비스에 좀 자랑을 많이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부분도 저희 서비스를 너무 이렇게 장점만 부각해서 하면 투자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네. 자료도 제가 그냥 심플하게 저희 핀트 안에 서비스에 있는 그 기본적인 피처들만 그냥 나열을 해봤습니다. 저희 네. 원래, 음, 원래는 이런 글로벌 자산 배분 솔루션을 어, 최소가입금액 20만 원으로 투자 이임 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해오다가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 솔루션 음, 음, 서비스를 이제 런치를 하게 됐고요. 이제 예. 최소가입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예. 어, 이게 이제 보통 펀드 같은 거를 사시거나 하시면 집합운용이죠 펀드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한 대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일임 서비스는 개별 그 계좌의 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 고객님 명의의 계좌를 증권회사 계좌를 저희 핀트 앱 안에서 증권사의 계좌 개설 프로세스가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계좌 개설 하고 싶으시면은 그그 그 안에서 저희 앱 안에서 바로 계좌 개설을 KB 증권, 대신 증권, 하나 증권 뭐 이런 데서 뭐 음. 계좌 개설 바로 연동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별도의 다른 앱을 받 거나 뭐 다른 뭐 어떤 절차 없이 에반에서 저희 에반에서 바로 하실 수 있고 그 계좌에 대해서 저희가 일인 계약을 맺게 되면 어, 바로 저희가 그 계좌에 대해서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 권한이 획득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매매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음. 대신에 그 계좌 안에서 뭐 어떤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출금을 해가던가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운용만 알아서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고객님 명의의 증권사 계좌이기 때문에 어, 어떤 어 뭔가 극단적으로 저희 이제 핀트가 망한다고 해도 사실 그게 손실이 날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음... 위험한 형태의 운영이 아니고요. 음... 그게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그 금융당국에서 주관하는 그런 테스트배드 알고리즘을 다 통과한 서비스적인 안정성, 보안성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안대셔도 이런 매달 매달 추천되는 종목들이 알아서 교체되면서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프로세스가 앱 안에서 전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춰서 다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다.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지금 테슬라가 너무 사고 싶은데, 음. 핀트의 미국 주식에서는 테슬라를 추천을 안 해줘요. 예. 그러면 내가 그냥 테슬라는 더 사고 싶어 라고 그냥 거기서 신청만 쉽게 그냥 그 종목 검색해서 하시면 그걸 포함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내 선호를 반영한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과 비교해서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 음... 그걸 포함해서 알아서 운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나이 주식서 주식은 계속 미국 주식 투자는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종목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 받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한 솔루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어느 정도 그좀 유연성이 있네요. 내가 네. 원하는 종목은 다 추가할 수도 있고 건드리지 마. 그러면 그 종목은 안 건드리고 또 인공지능에 맡겼다가 내가 또 관리할 수도 있고 관리하다가 넘길 수도 있고 어 네. 유저가 원하는 대로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 이제 계좌 기반으로 돌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려면은 음. 이런 초계나 사회에 맞춰서 어떤 일인 계약 베이스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일인만 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규제의 벽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하나씩 풀어 나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라고 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음. 1인 서비스를 만약에 사람이 하려면 그 금액이 엄청나겠네요, 비용이. 인건비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음... 과거에도 1인 계약은 언, 언제나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투자 1인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증권사의 VIP 룸 들어가서 어, 자산 2억 3억 되시는 분들만 맡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음. 서비스였죠. 왜냐면 이게 계좌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붙어야 되고, 어그 사람의 인건비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성과 베이스의 수수료라든지 기본 수수료라든지 뭐 적어도 이 사람 월급은 나와야 되니까 운영해 주는 예. 사람의 월급은 예. 나와야 되니까 사실은 억 단위 이상의 고객들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그게 사람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기계가 다 알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문턱이 지금 낮춰지는 거죠. 그게 사실은 로보드 바이저 서비스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음. 미국에서도 이런 실리콘 밸리에서 로보드 바이저 업체들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단돈 5불 가지고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글로벌 자산 배분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모토로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2015년 정도쯤에. 로보드 바이저라는 개념이 처음 전파될 때그 알파고가 나오면서 네. 동시에 이게 아 이게 AI를 통해서 어 사람이 달성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해주는구나 뭐 이런 음, 형태로 조금 많이 좀 개념들이 오인된 측면들이 음, 있는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로보드 드 바이저의 본질은 그겁니다. 이제 어,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들을 기계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메스 음. 대상으로 소액 고객들도 이용을 할수 있다. 여기에 음. 사실은 본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AI도 음. 그런, 저,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해 주는 것보다는 음. 아 이게 내가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심리적인 허들이 있는 것들을 낮춰주는 서비스구나. 음. AI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수단으로 어떤 이해를 하는 게. 뭐 음. AI의 바람직한 어떤 활용과 그 본질이 아닐까. <laughs>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음. 역시 인공지능 전문가다운 아주 가슴에 <laughs> 팍팍 와닿는 설명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보니까 그 수익금이 날 때만 내는 방법도 있는 거죠? 9.5%? 네 네. 네, 네, 네. 성과 수수료는 성과 수수료를 선택하시게 되면 저희가 1년 단위로 그 연단이 이제 후치를 하고 그게 이제 성과가 났을 때만 수치를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어 1년 뒤에 10%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예. 이제 30만 원 수익이 났잖아요. 예. 그 중에서 어 9.5%니까 3만 원 정도 되는 음. 수수료를 저희가 이제 수치를 하게 되고 음. 만약에 성과가 안 났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한 푼도 받는 게 없습니다. 아예 수수료가 없는 거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아니면은 기본, 기본 수수료를 선택하면 원금의 네. 0.3%를 선택하시게 되면 네 원금에 이제 일년 단위로 보면 한1% 정도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월 단위로 후치로 저희가 그 계좌에서 이제 후치로 수치를 하는 방식으로 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음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핀트 예.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렇게 뭔가 장점들을 어필을 하고 싶긴 했는데 어, 이게 투자 광고가 되면 안 된다고 하셔서 <laughs> 제가 지금 좀 말을 아끼고 있는 편입니다. <laughs> 오, 오늘 홍보 많이 하셨어요. <laughs> 네. 근데 네, 네, 이걸 뭐 핀터 홈페이지나 핀터 앱 통해 가지고 좀 많이 보시고 음. 좀 어떤 서비스인가 뭐 실제로 가입까지는 안 하셔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그 링크 그 설명란에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에 투자를 맡긴다는 거는 이게 선뜻, 아, 그래, 그냥, 이, 뭐야, 지금 이 박사님의 말을 듣고 해봐야지.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이제 계속해서 좀그 미존에 출연하셔서, 어 이런저런 투자 조언이라든지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라든지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투자 그 추천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설명을 해 주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빈트와 네, 네. 미존 구독자분들 사이에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아, 오늘 너무 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 네. 핀트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질문의 수준이 좀 낮은데, 어, 참성 있게 이렇게 네. 대답해 주셔서 <laughs> 고맙습니다. 열심히 <laughs>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laughs> 저도 배울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이런 투자 노하우나 이런 측면에 비해서는 어 사실 이 우리 대표님에 비하면 발끝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아유 무슨... 제가 사실 배울 게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유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학 전공하신 분이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실 거라 생각했는데 뭐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네요. <laughs> 잘 몰랐었습니다. <laughs> 저도 이제 어깨 한십년 이상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여기저기서 주워듣는 것도 있고. <laughs> 아유 경선님 네. 말씀이니. 십다 예,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공지능이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금요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편집해서 주말에 올려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